구독과 좋아요,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. 여기서 팁을 하나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, 이 렉장, 타란툴라 전용 렉장을 인큐베이터로 돌리고 있는데, 애들 알집분 애들 온도 맞춰서 설정해서 계속 유지시켜 주려고 할 때 하는데,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아래쪽에 열이 가장 많이 전달돼요. 여기 히팅 장치가 있어서 여기 열이 가장 뜨겁게 되어서 여기 안에 통에 물을 담아서 증발을 좀 빨리 시켜서 습도를 높여주는 방법, 겨울철에도 쓰고 여름철에도 쓰고, 사육장 안에는 건조하니까 밖에서 습도를 맞춰줄 수 있게 해놓고 여기는 덮개가 이렇게 덮여지기 때문에 좀 습도 유지가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애들을 관리하면 알집 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러면 가봅시다. 항상 보시는 것처럼 베이성들한테 좀 많이 쓰는 거죠. 베이성한테 쓰는 비닐지 덮어서 습도 유지하고, 물그릇 큰 거 쓰고, 스레,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스레입니다. 색깔이 너무 이뻐요. 얘네들 발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개인적으로 베이성 중에서 좋아하는 종 중에 하나예요. 알집은 옆에 놔두고 들어가려고 폼 잡고 있네요. 숨으려고. 오, 역시 보셨나요? 건드려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바로 알을 캐치하네요. 그쵸? 이게 알 보호 본능이에요.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. 흰색한테 정신을 팔렸을 때 꺼냈습니다. 알집은 저기 있고요. 그러면 다시 얘도. 알집은 3월 24일, 지금은 22일. 한 달 하루 안 됐죠? 하루 안 됐는데 어저께 빼려고 하다가 지금 뺍니다. 느낌은 좋네요, 안에. 아시죠? 스레나 화이트니나 자이언트 블론디, 파이어리 레드럼프 뭐 이런 애들은 수량이 나오는 양이 엄청나요. 알이 작고 애들이 유체가 작기 때문에 나오는 수량이 기본적인 단위 자체가 일반적인 타란툴라에 비하면 상상 초월로 많이 나오죠? 그러면 저기 윤씨 의자를 뺏어갔어요. 애들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윤 씨를 불러볼까요? 윤 씨. 있었어요? 스레나 이런 애들은 브리더들이 무서워하는 종이에요. 왜 무서워하냐면 너무 많이 나와서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서 조금 피하는 애들이죠. 애들 지금 보이나요? 벌써부터 이 안에 애들이 온도가 따뜻해서 힝 탈피를 해서 탈피 껍질들이 잔뜩 보이나요? 보이나요? 어. 다 제가 옮기는 거죠? 네. 밥도 줘야 되죠? 네. 얘네들 지금 보이나요? 지금 얼마큼 작은지 얘네들이? 자세히 보여? 네. 얘네들이 진짜 이 코딱지예요, 코딱지. 그래서 수량이 많은 거예요. 일반 타란툴라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 사이즈예요. 일반 기본적인 거예요. 큰 애들 말고요. 4분의 1 정도의 사이즈여서 애들이 다 클린하게 나왔네요. 클린하게 나와서 쏟아볼게요. 보이시나요? 한 2,000마리 정도, 2,000마리, 2,000마리 될래나요? 한 2,000마리 정도 그게 되겠네요? 그죠? 아주 클린하게 잘 나왔습니다. 온도도 잘 맞췄고, 저 타란툴라 렉장이 온도 맞추기가 너무 좋아서 애들 많이 저기서 부화시키고 있어요. 우와, 버글버글버글 한 최소 1,500마리에서 2,000마리 정도 될 것 같네요. 지금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숨 쉴 때마다 버글버글버글버글. 얘네도 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얘네들은 잘 됐네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. 윤 씨가 이거 다 옮겨줘야 돼요, 나중에. 랩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? 너무 멋있어, 어떡해.